오늘은 한번 이 기본적인 명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릴 명상이 이제 호흡을 이 명상, 뭐 단전호흡이라고도 하죠.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한번 같이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불선, 뭐 만트라라고도 하는데 한 가지 주제의 연불을 가지고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끊임없이 그 연불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참선을 잘한다,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명상을 잘한다, 뭐이 정도 수준이 되면 점점 더 단순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앉는 방식이라든가 뭐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내 생각 자체가 하나로 모여 이게 강하게 하나로 모이기 때문에 더 단순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호흡을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자세를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쓸게 저는 오히려 적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수행이 뭐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알려주는 게좀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저는 본인들이 다할수 있고 아주 쉽게 또 다가갈 수 있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제 지금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뭐 연불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단순한 물체 뭐 쉽게 말해서 저희 뒤에 부처님 상이 있는데 부처님 상을 바라보는 거 아니면 뭐 가장 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촛불을 켜놓고 촛불을 그냥 바라보는 거뭐 이런 것도 그렇고 아니면 꽃을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이런 것도 뭐 아주 기본적인 명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생각이고 또 이제 시각화 수련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앉아 있는 곳이 뭐 해변이라든가 아니면 뭐 꽃밭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봄에 이렇게 파릇파릇한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뭐 계곡 소리가 나오고 이런 것을 내가 이런 데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것도 아주 기본적인 명상의 하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따 시간이 되면 할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할게 이제 걷기 명상. 걷기 명상을 할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지금 제가 5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처음에 말한 거와 같이 내가 수행하는 주제가 확실하신 분들이라면, 뭐, 이런 거 신경 쓸거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걸을 때도 그걸 하면 되고, 뭐, 앉아 있을 때도 그걸 하시면 되고, 뭐, 화두를 좀 드시는 분들이다. 그리고 내가 꾸준히 화두를 들어왔다. 아니면, 꾸준히 연불을 해왔다던가 아니면 뭐 꾸준히 주문 뭐 심묘장부 대달안이나 이런 진언을 해왔다라는 뭐 그런 분들 아니면 내가 뭐 호흡 수행을 오랫동안 해왔다 이런 분들은 걸을 때도 그렇고 뭐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일상에서 내가 수행을 계속 그거 하나만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하는 건 오히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맛보기로 그냥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도 명상을 배우는데 이러한 명상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고 첫 번째, 이 호흡 수행 아니면 뭐 단전호흡이라고도 하는데 이 단전호흡을 하면 우선은 몸이 좋아집니다. 잘만 하시면 이 단전호흡의 기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딱 앉아서도 할수 있고 누워서도 할수 있고 서서도 할수 있습니다. 이 단전호흡이라는 게. 우리가 이 숨을 쉬는 게 숨이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건이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어차피 폐에서 다 끝이 납니다. 근데 의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이제 손에도 의식을 줄수 있습니다.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호흡이 들어갈 때는 호흡을 들이쉴 때는 손을 폈다가 호흡을 내쉴 때는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는 것과 같이 이 단전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단전이 숨이 들어갈 때는 단전이 부풀어진다. 그리고 우리 몸의 자체가 그냥 부풀어지면 됩니다. 이 배를 호흡을 쉬면서
이제 이 단전이 이렇게 부풀어지게 하시고 호흡이 내쉬면서 이 배가 이렇게 쑥 들어가게. 그것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딱 앉아서, 편안히 앉아서 처음에는, 한번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딱 앉아서 숨을 들이쉬면서 단전이 이렇게 부풀어지는 느낌. 배가 나온다라는 느낌.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배가 다시 이렇게 수축, 이제 들어간다라는 느낌. 쉽게 말해서 이 주머니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느낌을 확연하게 느끼라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숨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우리가 숨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딱 서서 아니면 앉아서 숨이 들어가면 이제 배가 부풀어진다. 부풀어지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이 단전이 이렇게 수축되고 다시 배가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호흡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이 단전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단전 호흡도 이게 실력이 늘면 중간에 호흡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들어쉬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내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꾸준히 하면 이 호흡이 굉장히 길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두를 들 때도 이 단전 호흡을 같이 하라고 가르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면서 이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숨을 내쉬면서 말을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이 먹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먹고 하고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 먹고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하는데 이걸 할때 우리가 이제 단전 호흡이 익숙해지면 저절로 얘가 움직여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호흡도 마찬가지고 이 집중이 한 군데 확 이제 강하게 되면 이제 숨을 쉬는 것도 모를 수도 있고 우리가 배를 움직이는 것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조금 전 아까 처음에 말한 것과 같이 내 주제가 확실하면 그 확실한 주제만 하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화두를 하면서 단전 호흡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화두를 한다거나 연불을 할 때는 굳이 단전 호흡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호흡을 하시면 훨씬 더 좋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셔서 한번 단전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뭐 3분에서 5분 정도 할 생각인데 편안하게 하시고 말하려고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숨을 쉬는데 이 단전이 부풀었다가 줄어들었다가 부풀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느낌이면 됩니다. 제가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연불성 뭐 만트라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혼자 하실 때는 소리를 내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있으면 혼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연불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 관세음보살이라면 관세음보살을 계속 관세음보살 뭐 천천히 하셔도 되고 아까 말한 것 같이 내가 호흡이 들어갈 때는 그냥 숨을 쉬었다가 내쉬면서 뭐 관세음보살 그리고 다시 들이쉬고 내쉬면서 뭐 관세음보살 뭐 아니면 뭐 아미타불도 좋고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만약에 다른 주력 같은 걸 하시면 그냥 주력 펼쳐놓고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가장 쉽고 또 가장 이 부작용이 작은 수행 중에 하나가 저는 염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불선. 왜냐하면 다른 수행법들은 이게 잘못 특히나 이제 호흡 같은 경우도 잘못하면 이게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 이 화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두나 수행을 할때 스승 주변에서 이제 자기가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스승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행이 참이 스승님이 있어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행을 이참이 사람이 우리가 이 수행을 욕심으로 하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이 성과가 빨리빨리 나기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서 오히려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절에 다니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뭐 마음씨도 좋고, 예, 착하고 늘 여유로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깨진다면, 예, 본인이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나는 아직까지 수행을 한 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아지면, 아, 그래도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만 내가 뭐 기도도 하고 수행을 하는데 오히려 더 주변을 이해 못하고 그리고 주변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내가 수행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는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수행을 하면 예민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역으로 이야기를 할 때, 수행을 하니까 예민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뭐좀 예민해지고, 좀 날카로워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스로에게 냉철해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수행을 할 때는 분명히 맞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굉장히 냉철해져야 되고 타인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워지면은 이제 내가 수행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깨지면 아, 나는 수행을 안 하고 있구나.
나는 수행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럴 때면 늘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됩니다. 예.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내 수행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수행이 잘 되면 제가 뭐 늘 하는 이야기지만 내 주변도 예,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안 좋아지면 수행이 잘못되는 겁니다. 예, 내가 절에 다니는데 주변에서 나를 싫어해. 그러면 나는 절에 다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늘 우리가 그냥 절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은 시간 뭐 참선을 하고 이거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내 몸에서 우리가 꽃이 향기가 나면 좋아하는 것과 같이 내 몸에서 향기가 나고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당연히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만트라, 예, 염불. 예, 편안하게 앉으셔서 이건 제가 그냥 구령을 주지 않겠습니다. 각자 앉아서 한번 제가 예, 그만할 때까지 한 뭐 3분이건 뭐 5분이건 앉아서 염불을 한번 예, 염불이든 아니면 본인이 하는 뭐 수행 방법이 있으면 하셔도 좋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단순한 물체를 그냥 바라보는 그런 것도 명상이 되게 좋은 명상이 됩니다. 그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부처님 당시에는 뭐 백골관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기본적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그런 수행도 분명히 있었고 또 뭐 불을 바라보는 뭐 그런 수행 방법.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만약에 촛불을 켜놓고 저희가 촛불을 바라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촛불이 없어도 촛불이 켜 있는 게 우리의 이 상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니면 불상을 갖다 놓고 부처님 사진을 갖다 놓고도 계속 봅니다.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진이 없어도 내 눈앞에 이 부처님이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염불을 할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염불을 소리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이 부처님 상이나 이런 뭐 사진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 소리에 집중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아까 말한 거와 같이 이제 뭐 부처님의 사진이라든가, 뭐 불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촛불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물건이 없을 때도 그 물건을 계속 그릴 수 있는 훈련, 뭐 이런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촛불을 요 중간에다가 하나만 켜도 될것 같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보살님들도 이쪽을 바라보시면서 편안하게 앉으셔서 촛불의 불꽃을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이걸 하실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눈높이입니다. 대체적으로 부처님은 불상 이렇게 위에 있어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내 눈이 편하게 볼수 있는 정도의 이 눈높이면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바닥에 놨습니다. 이것도 한 3분에서 뭐한그 정도 하고, 다른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이 시각화수련에 대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걷기 우리가 이제 경행을 도는데 경행 이제 걷기 명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건데, 뭐 걷기 명상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 손이 발이라면 발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사람이 걸을 때 뒤꿈치가 먼저 떨어집니다. 뒤꿈치가 닿고 이렇게 닿으면서 이렇게 걸으려고 하는 이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 그리고 또 다른 발이 이 발이 지면에 닿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예, 계속 바라보고 완전하게 느끼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걷는데 이 걷는 것도 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손을 본다면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손이 움직일 때의 감각이 어떤지, 이 감각을 더 미세하게 알으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소대로 그냥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주변을 보는 게 아니라 걸을 때 발에 대한 느낌을 명확하게 알으라는 겁니다. 이 발이 지면에 닿고 떨어져서 다시 닿고 또 떨어져서 다시 닿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걸어간다고 하는 게 이 걷는다라는 거하고 뛰는다는 거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걷는 것은 발이 하나는 붙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뛸 때는 발이 두 개 다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달릴 때는. 그게 이제 뛰는 것과 걷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걸을 때는 이렇게 한 발이 떨어져서 한 발이 닿고 또 한 발이 닿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을 명확하게 느끼라는 겁니다. 내 발로. 그래서 처음에는 맨발로 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자기가 수행하는 게 확실하게 있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걸을 때도 그걸 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이 명상이 이런 거다라는 것 정도는 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걷기 명상까지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명상이라는 부분은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쓰는지 바르게 알고, 아니면 내가 생각을 하는 것, 아니면 내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서 일어나는지도 명확히 아는, 이게 다 이제 명상입니다. 굳이 말하면. 그래서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명확하게 알고 하시면 좋은데, 이제 걷는 방식도 걷기 명상도 이런 거다. 그렇지만 뭐 걷기 명상 뭐 이 명상을 다 하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 본인에게 맞는 한 가지 방식을 잘 정하셔서 예, 평소에도 그리고 늘 이렇게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불자 아니면 보살님들이 되시기를 예, 기원 드리면서 오늘 토요 명상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